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년 신년 인사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제1야당 대표와의 회담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장관도 이 자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세 사람이 한 자리에 있는 모습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발표 약 1시간 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주재 내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다는 계획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초청장이 왔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 보고가 됐고, 보고 받으시자마자 바로 수락하셨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통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참석 의지를 전했습니다.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때 환담을 나눈 뒤두 사람의 만남은 두달 만입니다. 올초 신년 인사회 행사에는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 의원 모두가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산에서 지도부 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했고, 양산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초청이 너무 촉박했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당 비대위원장이 공식화된 당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 계획이 잡히게 됐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세 사람이 한자리에서 대화하는 모습도 연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능하고 젊은 한 장관이 이 대표와 함께 서 있는 모습만으로도 대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와의 회담을 취임 이후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신년 인사회에서 마주치더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처리 이후 국면에서 편한 대화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